이 풀바디의 점심이라는 작품입니다. 와. 자, 제가 이 작품이 중요한 작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현재는 이 작품을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그 수백 년 동안 화가들을 올감했던 그 족쇄를 처음으로 끊어버리고 화가들에게 자유의 의지를 심어주었던 작품이 이 작품이기 때문에 이 작품으로부터 현대미술이 시작이 되는 거다. 그래서 에두아르 마네가 현대미술의 아버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63년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에두아르 마네라고 하는 남자가 굉장히 좀 파격적인 화가이기도 했어요. 당시 주류 세력들은 마네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파격적이고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화가이다 보니 젊은 화가들, 20대 초반의 젊은 화가들은 저거다. 저게 진짜 예술이다. 마네 선배님을 따라 저런 새로운 그림을 그리자라면서 추종자들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추종자들이 여러분들 다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으로 클로드 모네, 오기스트 르누아르, 에드가르 드가, 세잔, 피사로,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상주의 화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후배 화가들이 마네에게 영향을 받아서 마네를 추종하는 일종의 팬클럽을 만들거든요. 이 모임의 이름이 마네파였어요. 마네파. 마네파. 그래서 에두아르 마네를 인상주의 아버지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인상주의가 탄생할 수 있게끔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